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석태입니다. 여러분 최근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부인입니다. 영부인,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포털, 우리나라에서 최대 포털이라고 할 수 있죠. 네이버에 영부인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최상단에 김정숙 사진과 프로필이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김정숙 바로 옆에 영부인 이렇게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야,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하는갑다, 이것이 직책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부인은 단순히 남의 아내를 높이 이르는 말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은사의 부인을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냥 맥락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초청장에 이렇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령부인. 이것은 부인과 함께 초청한다. 결혼식이라든지 그리고 애들 돌잔치 이럴 때 동령부인 이렇게 써서 초청장을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영부인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남의 부인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뭐 영부인, 김정숙, 여사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굉장히 좀 결례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오늘부터 김정숙 뒤에 여사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그런 행위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김정숙 씨라든지 그냥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 순방에 나섰다 돌아온 김정숙 씨. 얼마 전 6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사람들을 은밀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비공개로 불러 모았습니다. 여기 초청 대상은 바로 우리나라 굴재 대기업 CEO급 임원 12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삼성전자, 그리고 SK, 롯데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CEO급 임원들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왜 불렀을까요? 말인즉슨 가족 친화적 그리고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나라 5대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자동차라든지 그리고 LG는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 빠진 또 기업에서는 대통령 부인이 안 부르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노심초사했다는 그런 후문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비밀스럽게 비공개로 진행하려던 이 오찬 모임이 한 언론이 이 사실을 알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비공개가 그날 오후에 공개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모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모르게 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전임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전자 독대를 했다고 해서 정말 아주 엄청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경제적 공동체가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해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겁냈을까요? 그런데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근한이 없습니다. 직책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제가 말이죠, 어떤 큰 기업의 CEO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제가 중요한 것이 내 아들, 내 부인은 일종의 별개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우리나라 굴지의
CEO급 이분들을 불러 모을 수가 있습니까?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바쁜 분입니다. 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점심시간, 지금 길겠죠? 이 시간을 불러 놓았어. 아주 한간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뭐 자기가 북유럽에 가니까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에서, 스웨덴이죠. 스웨덴에서 라떼 빠빠, 이게 뭔가 하면 커피를 한잔 하면서 유모차를 끄는 그런 남편들, 남편들과 만났는데 뭐 상당히 좋더라, 이런 뭐 소회. 또 이번에 우리나라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한담 이야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았다. 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른 어떤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 그리고 늘상 사회공헌을 합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이라는 것은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활동. 그러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라고 해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쁜 사람들 불러서, 자기가 대통령 부인이면 부인이지, 왜 불러서 또 청와대라는 어떤 건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일종의 갑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지금까지 헌정사상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대기업 수장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 갑질이다, 이 말이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실제 김정숙 씨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11월 달인가요? 김정숙 씨는 대통령 전용기,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뭐 자기들은 공식적인 행사를 펼쳤다고 하지만은 나중에는 타지마을, 세계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곳에서 관광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행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인도 방문이라는 것이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11월에 혼자서 단독 방문했지만 바로 넉 달 지난 2018년도 7월에 문재인과 함께 공식 방문한 장소가 바로 인도입니다. 그런데 뭐 급하다고,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처음 방문한 지 넉 달 만에 혼자서 그렇게 인도를 다시 방문했을까요? 그것도 대통령의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부인은 공식 직책이 없습니다. 법적인 근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이 달린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그 비행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또 관리되는 그런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그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합니까? 만일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민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경원들과 함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이 앞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재인과 함께 김정숙은 아시안 순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안 3개국을 순방했습니다. 그때 포함된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공군 1호기, 그러니까 전용 1호기를 타고 서울에서 프놈펜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프놈펜에서 시엠립에는 아시는 것처럼 앙코르와트라는 세계적인 그런 문화 유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 구경을 하겠어. 다시 우리나라 공군 여기 전용기를 함께 불렀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두 대가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 시엠립까지 가는
때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엠립공항은 바로 지방공항입니다. 그래서 활주로가 짧습니다. 이 때문에 1호기는 그 활주로 운용상 이 착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앙코르와트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 여기를 불러서 프놈펜으로 왔다, 프놈펜에서 다시 시엠립으로 갔다, 시엠립에서 다시 프놈펜으로 갔다, 프놈펜에서 공군 1호기를 갈아타고 귀국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일 말이죠.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면 어떻든지 국가의 예산을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영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유경수 여사의 경우는 청와대 물을 아끼기 위해서 변기에 벽돌을 넣어서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검소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방문을 위해서 공군 전용기를, 뭐 2호기입니다만은 공군 전용기를 타고 그렇게 날아가서 또 방문하고, 그리고 실제 캄보디아에서는 뭐 누가 그렇게 주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부부 동반으로 갔다. 그러면 프놈펜, 캄보디아에도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 비행기. 그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 있는 공군 여기를 다시 불러서 함께 이용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다. 만일 내가 대통령 부인이다, 이렇게 볼 경우, 여보, 이 다시 부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캄보디아에서 제공하는 비행기를 타고 갑시다. 거기서도 뭐 사고가 나겠어요. 그냥 타고 갑시다. 그러면 캄보디아 쪽에서도 비행기를 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1호기, 2호기 모두 함께 가서 그렇게 릴레이식으로 수송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가 딱한 것입니다. 최근에 김정숙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절친인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또 말을 많이 퍼뜨렸습니까? 아주 국민들이 보기에는 오만 불손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통령 부인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친구니까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아르헨티나 29대 대통령 페론 대통령이 있습니다. 후안 페론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부인이 바로 에비타는 젊은 사람의 상을 말해서 에비타라고 하지만 에바 페론이 있지 않습니까? Don't cry for me Argentina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노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바 페론이 두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승려다. 또한 경우는 국가의 재산을 완전 말아먹은 그런 나쁜 사람이다. 두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란 것이 아주 잔인합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중자애, 자기 상보다 좀더 낮춰서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바 페론, 에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또 에바 브라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히틀러의 일종의 애인이라고 할까요? 불행한 그런 경우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을 드립니다. 좀 자중해야 한다. 대통령 부인일수록 더욱 자기 마음을 낮춰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지금 죽겠다, 죽겠다 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 그런 CEO급 임원들을 부르고 그리고 한담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좋지가 못합니다. 이전에 프랑스 대혁명의 단초가 됐던 마리 앙투아네트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정숙 씨, 이제 좀 자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딸 문제, 아들 문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을
그냥 불불 끓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중을 좀 하십시오. 제가 김정숙 씨에게 드리는 그런 고운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꼭같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절제를 하십시오. 그런 것이 앞으로 남편에게도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김정숙의 여러 가지 모습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